안녕하세요. 지금부터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 연암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의 강점, 학생복지 관련 사항, 계열 전공과 입시 전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농업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이 설치돼 생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진단하여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할 수 있는 최첨단 농업 시스템입니다. 연암대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연암대학교는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성과 13관왕을 이뤄냈는데요. 최근 주요 성과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A등급,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2년 연속 연차평가 매우 우수 등급에 선정되었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스마트팜 분야에서 파만농과 LG CNS가 공동으로 사업 수행하는 매치업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선정 및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종합평가 최우수 S등급 교육기관 선정, 귀농귀촌 공모교육 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실습장 성과 7관왕의 성과로 실습 인프라를 확대해갑니다. 축산 원예 분야 농림부 전국 대표 실습장, 축산 ICT와 시설 원예 분야 농림부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그리고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연암대는 교육 투자 부분에서 객관적 지표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전국 사립 전문대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 1위, 교지 확보율 1위, 교육비 환원율 2위에 빛나는 성적과 2019년 교육 특성화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LG 계열사 장학금 등 30여 종의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고, 지난 3년간 농림부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생의 445명이 선정되어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작년 장학금 지급 총액은 46억 여원으로 1인당 약 421만 여원의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2020년 취업률은 72.3%이고, 최근 6년간 191명의 졸업생이 LG 계열사로 취업하는 성과를 내며 학생들에게 LG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암대는 18만 평의 아름다운 캠퍼스 전경을 자랑하며 우수한 각종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인 1실의 최신식 기숙사는 신입생 입사를 우선 배정하고 최신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 연암 라운지, 카페 등 우수한 교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암대는 서울, 경기, 천안 지역에서 통학 가능하며 무료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암대는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주, 캐나다 등 매년 20명을 선발하여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을 축산학과와 스마트 원예학과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귀농교육, 청년창업농 CEO 육성에 앞장서는 연암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귀농지원센터가 있으며, 귀농귀촌 공모교육 운영평가와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교육운영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연암대학교의 계열 및 전공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축산 계열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축산 자원을 개발하고 스마트 축산을 지향하며 축산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경영에 이르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형 최고 축산 경영인 및 축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스마트 축산,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축산산업 전공이 있습니다. 학과 특색으로는
최근 3년간 취업률 82.4%를 기록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전국 대표 실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7급 방역직에 15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주요 취업 진로는 LG계열사부터 농장 경영인, 축산물 유통업, 공무원, 사료회사, 가축방역사 등이 있고 취득 자격증은 축산산업기사, 가축인공수정사, 식육처리기능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원예 계열은 스마트팜 운영관리, 식물 생산, 식물 관리, 식물 디자인, 영농 창업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식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전공을 비롯하여 원예, 환경조경, 플로리스트리, 가드닝 등 5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과 특색으로는 유리온실, 비닐온실, 수직농장의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스마트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조경 분야에 3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화훼 디자인 전문가의 체계적인 실습 지도 및 해외 연수를 통한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다수의 화훼 및 가드닝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운영하여 스마트팜 트랙, 스마트식물 관리 트랙을 통한 협약산업체 채용 약정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에 데이터기반 스마트팜 분야에서 산학, 연관, 연계기반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합니다. 취업 진로는 파만농과 LG계열사부터 영농창업, 농산물, 유통종자, 종묘회사, 농업직 공무원, 조경시공 관리업체, 플로리스트, 가드너 등이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은 종자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화훼장식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계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계열은 실무형 최고 반려동물 토탈 펫케어 전문가와 바이오 동물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동물보건사가 중심인 4개의 대표 직무 트랙은 동물보건사,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반려동물 미용사, 바이오실험실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전공으로 동물보호 전공과 반려동물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과 특색으로는 국내 최초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실내 반려견 훈련센터와 교육관을 신축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야외 훈련장을 확보하여 최고의 반려동물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핸들러 훈련 분야에서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으며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증 및 훈련 자격 검정 대회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취업 진로는 LG계열사를 비롯하여 동물의료센터, 반려동물훈련센터, 바이오연구소, 에버랜드,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등입니다. 취득 자격증은 동물보건사, 반려동물훈련사, 반려동물미용사,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핸들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실험동물기술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 모집 인원은 483명이며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 비중은 수시 1차 88.2%, 수시 2차 8.7%, 정시 3.1%로 우리 대학의 경우 수시 1차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계열별 모집 인원으로는 일반고,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 또는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이 있고 영농 임업 기반자에 해당하는 고른 기회 전형, 산업체 재직자의 경력자 전형에 해당하는 대학 자체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복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전형 일정으로 원서 접수 기간은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며 수시 1차와 2차 모집에 면접이 있으니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와 정시의 최종 합격자 등록일은 2022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이오니
합격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시 일반, 고른 기회, 대학 자체 전형은 고교 2학년 전 과목 석차 등급이 80%, 면접이 20% 반영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입시 전형료가 무료이니 지원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며 고교 3학년 전 과목 석차 등급 성적이 100% 반영됩니다. 면접은 인성평가와 적성평가의 2개 항목 내 하위 4개 주요 내용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성 영역은 면접에 임하는 태도 및 예의범절, 질문에 답하는 자신감 있는 표현력 2가지이며 적성 영역은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장래에 대한 포부 등 2가지 영역입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수상 실적, 직업과정 이수 등의 실적 인정은 적성평가에 적용됩니다. 보시는 표는 전년도 입시 지원 결과 및 합격자 성적입니다. 전년도 최고 지원율 결과로는 동물보호 계열 수시 2차 모집에서 약 11: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모집 시기, 전체 계열의 우리 대학 최종 등록자 기준 합격자 평균 등급은 4에서 5등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 시 지원 횟수 제한이 없으며 수시 모집에 합격 시 정시 모집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중 등록 확인 시 입학이 무효가 되니 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연암대의 정보와 입시 전형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유튜브 내 연암대학교 입학 안내를 검색하시면 공식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와 블로그에서도 연암대를 만나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에 연암대학교를 추가하시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1:1 온라인 입학 상담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암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이것으로 2022학년도 연암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곧 연암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항상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